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근황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텐데요. 백상예술대상에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설렙니다. 이거 역시나 되게 깔끔한 거겠죠? 네, 심플하고 늘 하는 얘기인데 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모습이 가장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막 촬영하고 돌아왔었는데요. 네, 빨리 여러분들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은 너무너무 잘 짜입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이래저래 고민들이 많았는데 촬영장 갔다 와서 오히려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되게 홀가분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만큼 제아가 잘 있다는 거겠죠? 집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봄이니까 사실은 뭐 집 앞에 마당만 나가도 현관 밖에만 벗어나도 굉장히 설레고 어떤 그런 따뜻한 기운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지 마시고 빨리 나가시고 더 많이 나들이도 나가시고 그렇다고 또 영화나 드라마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재밌는 것도 많이 찾아보세요. 역시 봄에는 컬러죠, 컬러. 네.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컬러들이 많이 여러 매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가서 이렇게 여러분 취향에 맞는 이쁜 색깔들을 많이 골라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영화 특별시민을 보고 왔습니다. 역시 저와 함께 했던 진몽, 함께 찍었던 최민식 선배님의 연기를 다시 보고 깊은 자괴감과 함께 앞으로 갈 길이 멀겠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또 함께 했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습니다. 돈, 이제 곧 촬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정보가 없으시죠? 근데 얘기해 주지 않을 거예요. 많이 궁금해 하시라고. 네. 완성이 된다면 극장을 통해서 빨리빨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팬들에게 한마디는 두 마디 해도 되죠? 네, 여러분들 하여튼 또 이런 큰 축제에 초대받은 이 순간에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 지금 설레는 마음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아주 많은데 그래도 봄이니까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나들이 꼭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요. 안녕.